전두환 손자 유튜브 방송 중 마약 자수, 환각 증세 보여 병원 긴급 이송. 전두환 손자가 유튜브 방송 중 마약 자수를 하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손자 전우원 씨가 17일 새벽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모든 걸 자수하겠다고 예고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전 씨는 방송 도중 각종 마약을 언급했고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잇따라 투약했습니다. 이후 그는 한국어와 영어로 죄송합니다, 무섭다, 살려주세요라며 횡설수설하고 괴로운 표정으로 흐느끼는 등 환각 증세를 보였으며 몸을 심하게 떨고 땅바닥을 구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곧 현지 경찰로 보이는 이들이 전 씨가 사는 미국 뉴욕의 아파트에 들어와 그를 끌어내면서 방송은 종료됐으며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전 씨는 이보다 앞서 인스타그램 계정에 본인이 사회적 저소득층인 것을 증명하는 모든 분에게 페이팔로 100불씩 보내겠다, 최소 몇백 명에게 간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에 전두환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 폭로성 게시물을 잇따라 올려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